자, 다음 제4장 결합회로입니다. 상호 인덕턴스를 포함하는 회로, 즉 결합회로인데, 자, 여기 솔레놈입니다. 칠심에 코일을 감겠다임. 코일을, 자, 코일을 갔는데 요 코일을 파란 코일에 파란 코일 요렇게 요 파란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 이럴 때요 전압 EI를 가면은 여기 전류가 I1이 흐릅니다. 그래서 요 코일의 인덕턴스를 L1이라 합니다. 다음에 L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L1에 가는 전압을 E1이라 했다임. 자, 저랬을 때 지금 L2는 안 감았습니다. L1만 감았다임. L1만 감았을 때 요때 E1은 L1 DT분의 DI1 이래야 됩니다. L1만 감았다임. 저 칠심에 L1만 감았을 때 L1에 걸리는 전압 E1은 L1 DT분의 DI1이다 이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L2를 한번 감아보겠다임. L2를 감아보면은 L2에 걸린 전압을 E2라고, L2에 걸린 전류를 I2라고 하면은 L2의 인덕턴스를 L2로 합니다. 이때 E2는 L2 DT분의 DI2가 된다 이 말. 자, 이랬을 때 L1만 감았을 때는 E1은 L1 DT분의 DI1이 됐고, 다음에 빨간 거 L2만 감았을 때는 E2는 L2 DT분의 DI2가 된다 이 말. L에 걸리는 전압식이 요리되는데, 이번에는 L1하고 L2가 같이 감았다 이 말. 가까이에서 감은 초등학교 때 모세 에나멧을 감아서 전지를 연결하면 전자식이 되죠. 그러면 파란 코일의 자속하고 빨간 코일의 자속이 서로 세교를 하더라 이 말이지. 세교를 해서 작용하는 인덕턴스, 그거를 상호 인덕턴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L1하고 L2를 같은 가까이서 같이 감았으니까 자력이 서로 교차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작용하는 인덕턴스를 M이라고, 요 M을 상호 인덕턴스를 한다 이 말. 상호 인덕턴스 했을 때 이제는 L1만 감았으면은 E1은 L1 DT분 DI1 하면 되고, L2만 감았으면 E2는 L2 DT분 DI2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L1하고 L2 같이 감안하시니까 이때 E1을 구하라 이러면, L1 A죠? M DT분의 DI인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 1이면은 이게 2가 돼야 됩니다. E1은 MDT분의 DI2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호 인덕턴스니까. E1은 코일 L1에 걸리는 전압이죠. 어떤 전류에 영향을 받느냐? 상호하는 게 I2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E1 하면은 I2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E2를 하면은 I1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I1이. 그래서 E1을 구하라 이러면은 MDT분의 DI2를 해야 되고, 다음 E2를 구하라 이러면은 MDT분의 DI1을 해야 된다는 거꼭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E1은 MDT분의 DI2고, E2는 MDT분의 DI1이 돼야 된다는 거. E1 하면은 I2, E2 하면은 I1 이래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파란 코일하고 L1 감은 코일하고 L2 감은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플러스입니다. 다음에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요게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감았다는 표시로 이게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감았으면은 플러스,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감았으면은 마이너스 요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저기 마이너스는 지금 파란 코일하고 빨간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은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감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가동 결합하고 자동 결합이 있는데, 그러면 그림을 계속 요래 그려줄 것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기호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자, 첫째, 우리가 가동 결합이라고 하는데, 가동 결합이라는 뜻은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았더라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점으로 표시하는데 항상 전류 방향을 기준 잡아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만약에 전류 방향이 요 방향이다 라고 하면 이 전류 방향 항상 기준 잡아야 됩니다. 이 전류 방향을. 자, L1의 점은 L1에 흘러 들어가기 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L1을 거쳐 L2에도 전류가 흘러 들어가, L2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기 전에 찍혀 있다면 점의 위치가 똑같죠? 그러면은, 아, 이거는 L1하고 L2를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았구나 라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가동결합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을 보면은 또 전류 방향을 귀 잡아야 되죠? 요 전류 방향을 균 잡아보면은 L1에는 전류가 흘러나와갖고 점이 찍혀져 있고 L2에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흘러나와서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L1의 점을 위치하고 L2의 점의 위치가 똑같다면 같은 위치에 있다면 이거를 이런 표시를 가동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 코일 L1하고 L2가 같은 방향으로 감아져 있구나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랬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데, 합성 인덕턴스는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된다는 뜻입니다.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되더라. 합성 인덕턴스는 가동결합일 때, L1하고 L2가 같은 방향으로 감았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라 했을 때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됩니다. 물론 M은 상호 인덕턴스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병렬 회로를 한번 봅시다. 요게 지금 L1에도 점이 찍고 L2에 점이 찍는데 이게 가동결합이냐 차등결합이냐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지. 자, 이거를 등가로를 안 그리면은 이 회로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등가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항상 내가 전류 방향에 비해서 전류가 지금 요리 흘러가고 요리 흘러가고 요리 흘러가겠죠. 자, 따라서 L1에도 그림을 보니까 흘러 들어가기 전에 점이 찍혀 있고 다음 L2에도 흘러 들어가기 전에 점이 찍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의 위치가 똑같죠. 이럴 때는 L1하고 L2가 가동결합됐다면 똑같은 방향을 감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등가로 그리는 방법은 가동결합되어 있으면은 요 플러스 M을 묶어냅니다. 만약에 차동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마이너스 M을 묶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가동결합이기 때문에 플러스 M을 묶고 전류가 1회로고 또 1회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L1이죠. L1에다가 마이너스 M을 해야 요라면은 마이너스 없이고 점을 찍으면 되죠. 요라면 또 플러스 M 마이너스 M 날라가고 또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동결합이면은 이렇게 플러스 M을 묶어내고 차동결합이면은 마이너스 M을 묶어내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M을. 자, 이랬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보자. 요 합성 인덕턴스 L0라 L이라 하면은 요거 M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것뿐이 두 개 곱한 거죠. 요거하고 두 개 더한 거 L1-M 플러스 L2-M 두 개 더한 것뿐에 L1-M 곱하기 L2-M.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라 할 때는 물론 J 오메가 L 이래야 되는데 J 오메가 약분 다 되니까 그냥 L1 L2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한 것뿐에 두 개 곱한 걸 해라. 자, 그럼 요거 정리 좀 해보면은 M 플러스 요거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임이 되겠죠. 자, 요거를 정리하면은 L1 L2가 되고 요를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L1 M이 되고 요래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L2M이 되고 요래 정리하면은 플러스 M 제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래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적어보면은 M 플러스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분에 다음에 요거는 L1 L2 요거 마이너스 L1 마이너스 L1 L2죠. 마이너스 L1M 다음에 마이너스 L2M. 뭐, 똑같네요. 플러스 M 제곱. 이랬습니다. 자, 그럼 유리화를 하면 돼. 요거를 유리화. 분모 분자에 똑같이. 요거. 얘나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에다가 요거를 요 곱하면은 L1M 플러스 L2M 마이너스 2M의 제곱. 이래죠. 여기다가
요거를 빨아서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정리한 시기 바로 요미되는 요 시기다, 요미되는 요 시기. 정리를 하니까 그래야 되더라, 요거를. 요래 두 개 더한 것 뿐에 두 개 곱한 걸 하니까 요래 되더라 뜻입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해로에서 등가율을 작성 안 하면은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는데, 등가율을 작성하는 방법은 가동결합이면은 플러스 M을 묶어내고 자동결합이면은 마이너스 M을 묶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 회로에서는 가동결합이니까 플러스 M을 묶어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M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한 것 뿐에 들고 방 병렬이니까 해보니까 결과식이 이래 된대. 결과식이 이래 되니까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분에 L1, L2, 마이너스 M 제곱이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이 자동결합일 때는 마이너스 M을 묶어내줘야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동결합입니다. 자동결합이라는 뜻은 L1하고 L2의 코일이 반대 방향으로 감아놨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향이 아니고 그거를 자동결합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결합도 방향이 거꾸로다, 바르다,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문자로서 표시를 하겠다, 이 말이. 그래서, 점의 위치가 같으면은, 가동결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점의 위치가 다르면은, 자동결합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 방향을 딱 균잡자, 전류 방향을. L1에는 흘러 나가고 지금 찍혀 있고, L2에는 흘러 들어가야 지금 찍혀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점의 위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럴 때는 L1하고 L2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구나 라는 표시입니다. 감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보면은 항상 전류 방향을 균잡아야 되겠죠. 이 전류 방향을 균잡아갖고 L1은 흘러 들어가기 전에 점이 찍겠고 L2는 흘러 나와서 점이 찍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L1의 점을 위치하고 L2의 점을 위치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다를 때는 뭐라는 거면은, 아, 방향을 반대로 감았구나라는 표시로서 자동결합됐다. 자, 이럴 때 합성이 늦건서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동결합 아니면은 자동결합이다는 뜻입니다. 가동결합했을 때 합성이 늦건서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될 것이고, 다음에 자동결합일 때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M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동결합일 때는 병렬해놓을 때는 가동결합일 때는 플러스 M을 묶어내고 그다음에 자동결합일 때는 마이너스 M을 묶어내라 이래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갖고 이와 같은 회로에서 우리가 합성인 뜻을 구하라라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했을 때 그럼 일단 이게 가동결합이냐 자동결합이냐를 구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항상 전류방향을 기준해 봐야 되겠죠. 이 방향의 전류방향이라고 하면은 N1에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기 전에 점이 찍혀 있고 L2에는 흘러 나와서 점이 찍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L1의 점을 위치하고 L2의 점을 위치가 다르더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뭐라는 거면은 자동결합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가동결합일 때는 플러스 M을 묶어놨지만은 요번에는 자동결합이니까 마이너스 M을 묶어놔라 이 말이지.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M 플러스 M 날라가고 점 찍으면 되고 요렇게 하면은 얘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M 플러스 M 점 찍으면 되고 이게 점 찍으면 되겠죠. 점 대신에 이게 등가율입니다. 이게 등가율. 요런 등가율을 작성 안 하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저랬을 때, 합성이 늦은지 구하라는 말이다,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식을 적어보면 이래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M하고, 요 합성이 L이라면 마이너스 M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병렬이죠? 그럼 병렬이면 두 개 더한 거, L1 플러스 M하고, L1 플러스 M하고, 다음에 L2 플러스 M하고, 병렬이니까 두 개 더한 것 뿐에 두 개 곱한 걸 하겠다. 그래서 L1 플러스 M 다음에 L2 플러스 M 두 개 더한 것 뿐에 두 개 곱한 걸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더한 것 뿐에 두 개 곱한 걸 한번 해보자, 이 말. 두 개 더한 것 뿐에 두 개 더한 거. L2 플러스 M. 두 개 더한 것 뿐에 두 개 곱한 거. L1 플러스 M. L2 플러스 M. 자, 이래 갖고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은 결과 시계 앞에서 잠깐 해봤죠, 그죠? 들어야 되겠다, 이 말. 그래서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분의 L1, L2 마이너스 M 제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병 L1하고 L2가 세 교하는 글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은 등가열을 그리지 않는 한 절대로, 절대로 합성인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동결합일 때는 플러스 M을 묶어내야 되줘야 되고 차동결합일 때는 마이너스 M을 묶어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상호인덕턴 사고인자 결합계수와의 관계다. 상호인덕턴 사고 결합계수와의 관계인데, 아까 전에 L1하고 L2가 솔레노이드 같은 칠심에 관계에 있으면은 서로 자속이 세결로 해서 상호인덕턴 사가 발생하게 된다. 그 상호인덕턴 사고, 다음에 결합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뭐, 그림을 보다시피 L1하고 L2가 아주 가까이 있으면은 결합을 잘 하는데, 만약에 무한대 떨어져 있으면은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상호인덕턴스를 M이라면은 M은 루트의 L1, L2인데, 평균치죠. 여기 이제 K. 이때 K가 뭔가 하면은 결합계수다, 이 말이에요. 결합계수. 어느 정도 결합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단위가 헨리가 되겠죠, 헨리. 자, 여기 바로 상호인덕턴스 스타임. 그럼 저 K에 따라서 우리가 상호인덕턴스가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결합계수 K를 한번 구해보자. K를 구해보면은 요 나눠주면은 이게 루트의 L1, L2 분의 M 이래야 된다, 그죠? L2, L1, M. 자, 저기 결합계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결합계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0하고 1 사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합계수를 표시해보면은 0하고 1 사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결합계수가 0이라는 것은 여기 0이다, 이 여기에요. 결합계수 K가 0이라는 뜻은 상호인덕턴스가 0라는 뜻입니다. 상호인덕턴스가 0라는 뜻은 L1하고 L2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 말이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독립회로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결합계수 K가 1이면 1은 100%죠. 100% 결합했대. 완전 결합됐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L1과 L2가 결합을 해서 누술자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술자속이. 누술자속이 없다. 그래서 요것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부상열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부상열차의 원리가 바로 초전도체로 만드는 누술자속이 한 개도 없는 이런 회로가 돼야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누술자속이 없다는 것은 완전결합이다 라는 뜻입니다. 완전결합하면은 결합계수가 100% 결합했다는 뜻이니까 100% 서로 L1하고 L2가 결합했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누술되는 자속이 한 개도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행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상호인덕턴스를 포함한 회로 해서 요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이래겠죠. 여기 이제 철심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철심 앞에 걸 생각해 봅시다. 철심에 E1을 가니까 전류 I1이 흘렸습니다. 여기 L1이죠. 다음에 여기에 또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았다. 감았을 때 여기 L2라고 하면은 여기 E2가 되겠죠. 그럼 전류 I2가 흘릴 거 아닙니까? 이럴 때 L1에도 70이라는 것을 철심에 에나미실 가면이니까 자석이 되죠. 그러니까 자석이 나오고 L2에도 자석이 나오는데 L1에 나온 자석하고 L2에 나온 자석 서로 세교를 하니까 상호인덕턴스가 이렇게 존재한다. 상호인덕턴스가. 자, 그랬을 때 이때 E1을 구하라 이러면은 M을 쓰죠. 이제 L1만 한 개 있으면은 E1은 L1 DT분의 DI1을 하면 되는데 L2하고 같이 지금 관계져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상호인덕턴스 표현하면 됩니다. E1은 M, DT분의 D, I2를 해야 됩니다. 여기 E1 같으면은 여기에
I2를 해야 된다. 만약에 E2 같으면 I1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E2는 M, DT분의 DI1을 해야 된다. DT분의 DI1. 그래서 여기 보면은 E2를 했으니까 여기에 I1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L1하고 L2의 코일 방향이 같으면은 그냥 플러스지만은 만약에 L1하고 L2가 코일 반대 방향으로 감았으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때 마이너스는 L1하고 L2가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감았구나 라는 뜻이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은 것을 우리가 가동결합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았을 때 가동결합일 때 합성이 됐던 것은 L1 플러스 L2 다음에 플러스 2M이 된다 이 말이다. 그죠? 가동결합했을 때 가동결합이라는 뜻은 두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았을 때를 가동결합이라 합니다. 가동결합했을 때 합성이 됐던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되고 다음에 차동결합 L1하고 L2 코일 방향을 반대로 감았을 때 그때 합성이 됐던 수를 뭐라는 거 차동결합일 때는 L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동결합 아니면 자동결합이다. 그래서 M은 상호등등 수죠. L1나 L2하고 어느 정도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절대 M은 상호등등 수는 K의 내나 루트의 L1, L2가 되더라. 그래서 이때 K가 결합 개수인데 K는 루트의 L1, L2분의 M이 되더라. 이런 뜻이 된다. 그죠? 그래서 K값이 최대가 되면은 상호인등선 값이 최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합계수가 최소가 되면은 내나 상호인등선 값이 최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K가 0이라는 것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고 K가 1이라는 것은 100% 결합됐다. 완전 결합됐다. 그 말은 누설자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들어보자. 간단하게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1번. 상호 인덕턴스 100mH인 회로의 1차 코일에 3A의 전류가 0.3초 동안에 18A로 변할 때 2차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그래서 E2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2차 기전력. 그래서 E2는 M이죠. M. M, DT분의 T의 I의 E2가 되니까 뭐가 되면 I1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 E2가 되면은 I1이 돼야 되고 E1이 되면은 I2가 돼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죠? 서로 작용하는 거니까. 자, 요번에는 이 문제에서는 2차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E2를 한번 구해보자. 이 말이지. E2를 구해보면은 MDT분의 DI1이다. E2 하면은 I1. E1 하면 I2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대입을 함시켜보면 M이 상호인덕턴스입니다. 그러면 100mH여야 되겠죠.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mH니까. 다음에 DT라는 것은 시간 변화입니다. 시간은 0.3초 동안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DI는 I1. 1차 전류. 1차 전류가 얼마나 변했는가? 3A의 전류가 변했다. 그죠? 요 계산이 줄여지면은 2차 유도 기전력이 구해집니다. 그러면은 답이 1번이 되겠죠. 1번이 되는데 이게 그죠. 3초 동안에 3A에서 18A로 변했잖아요. 잘못됐다. 그죠? 3A에서 18A면 몇 A가 변화했는가 하면은 15A 변했잖아요. 15A 변했다. 15A. 지금은 DI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전류 변화입니다. 전류 변화. 그래서 18A에다 3A에 18A니까 18에다가 3을 빼니까 바로 이게 바로 15A 변화했다. 이면 1차 전류가. 예, 저거 계산기 들이보면은 5V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을 구할 때
상호 인덕턴스를 포함한 기선제 같으면은 E2 같으면은 I1을 해야 되고 E1 같으면은 E1 같으면 I2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예제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 2번 두 코일이 있다. 한 코일의 전류가 매초 40A의 비율로 변할 때 다른 코일은 20V 기전이 발생한다면 두 코일의 상호인덕턴스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코일의 맨 처음 1번 코일의 전류가 매초 40A의 비율로 변할 때 다른 코일 2차 코일에 나타나는 전압은 20V 줬다 이 말이다. 그죠? 이럴 때 상호인덕턴스를 구하라. 그 2차 기전력이 나와 있으니까 E2는 MdT분의 DI1입니다. DI1이 되겠죠. E2. 그래서 한 코일의 전류가 1번 코일에 일하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1번 코일의 전류가 매초 40A의 비율로 변화하면은 다른 코일, 2번 코일은 20V 기준이 발생한다면은 상호인덕턴스를 구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요 식에 바로 대입을 한번 시켜 봅시다. 그래서 1번 코일의 전류가 40A의 비율로 변화한다면 2번 코일에는 20V 기준이 발생했다. 그래서 E2가 20이고 M은 모르고 1번 코일 매초 1초 동안에 40A의 비율로 비유했다 이 말이다. 그죠? 자, 요 시기에서 M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M은 40분의 20이니까 0.5 헨리다. 그죠? 자, 여기서 상호인덕턴스가 0.5 헨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E2를 하면은 I1이 돼야 되고 E1을 하면은 I2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를 가동결합,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를 자동결합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요 마이너스 필요없지만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야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거의 방향은 필요가 없죠. 방향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시기로 플러스를 해갖고 대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방향이 필요하면은 반드시 다른 방향 같으면은 마이너스, 같은 방향 같으면은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인덕턴스 회로를 포함하는 회로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가동결합이냐 자동결합이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호인덕턴스를 포함하는 회로에서 기전력을 구할 때는 반드시 E2 같으면은 I1이 돼야 되고 E1 같으면은 I2가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결합계수는 0하고 1 사이인데 결합계수가 0이라는 것은 결합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두 회로가 독립됐다는 뜻이고 결합계수가 1이라는 뜻은 100% 결합됐다, 완전 결합됐다 이 말은 누술다수기 없다 이 말이지, 완전 결합 100% 결합됐다는 뜻입니다.